이혜리 씨가요. 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호비 오빠 멤버들 중에서 유일하게 누나가 있는데 만약 소개시켜주고 싶은 멤버가 있다면 그 이유도 말해주세요. 저는 정국이요. 정국이? 네. 범죄예요, 형. 왜? 네. 차야 돼요. 잠깐만, 나이가 어떻게 되죠, 누나가? 누나가 빠른 90년생입니다. 삐용, 삐용. 정국 씨는 본 적 있어요? 누나? 네, 봤습니다. 마음 있나요? 사실 저희 누나가 정국이를 엄청 좋아해요. 아 실제로? 네, 네. 제가 몇 번 뵀는데요. 제이홉에서 네. 머리만 깁니다. 아 진짜?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에요. 그럼 안 되죠. 그럼 안 되죠. 그래서 미인이시라는 거야. 아 진짜. 근데 진짜 예쁘다. 근데 되게 이쁘세요. 네. 진짜 이쁘세요. 자, 안 들은 걸로 할게요. 네. 근데 되게 이쁘신데. 우리 그 특별한 날이에요. 저 이제 방송사 생일이기도 하고 그 저 여동생도 오늘 생일이거든요. 아, 진짜? 네. 1년만에 처음 알았어. 김아미의 그렇죠. 진짜로? 저희 여동생도 아미라는. 당연하죠. 네.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 가족과 친구들의 생일이 같이 있는. 야, 정말. 그렇다면 내가 여동생이 나와서 여동생이 있거든요. 여동생이 있다면 나에게. 여동생에게 소개를 해주고 싶은 말. 하나, 둘, 셋! 멤버요! 저 지민이. 멤버요? 지민이 형만 들어볼까요? 일단 지민이는 원래 순수한 애 원래 착해요. 네. 그리고 좀 제 여동생 있잖아. 네. 너무 착하고 너무 착해서 일단 다 받아줄까봐. 그래서 소개시켜줄 거예요? 아니야.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뭐예요? 지금 누나 의상 공부하고 있어요. 아, 그렇구나. 네. 와,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멋있다. 네. 아들은 또 가수고. 아니요. 그 어렸을 때 저도 형이랑 저랑 갭 차이가 컸어요. 형은 항상 회장을 했고요. 지금도 대학교에서. 학교에서? 네. 지금도 대학교에서 학생회장을 하고 있고, 이렇게 계속 회장만 했는데, 네. 어머니가 굉장히 형만 이뻐하셨었어요. 근데 지인 씨 되게 잘생겼잖아요. 네, 그래서 제가 이를 갈고 정말 잘생겨지겠다.